삼회죽순 생겼어. 삼회죽순 생겼어. 왜 그러고? 왜 추천 받았어요? 추천이요? 삼회죽순은 만족스러웠는지? 어땠냐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시즌 메뉴로 잠깐 파는 거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아요. 어머,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제일 먼저 출근한 범규 씨. 이 운동은 여러분들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해요. 이 물병이 해봤자 1kg도 안 되겠지만 저는 이걸 10kg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머, 운동도 하려나 보다. 놀라운 변화다. 그 이도? 아, 너무 이거 그냥 헬스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좀 과묵하고 또 평소에 또 생각이 좀 많고 또 감성적이고 그런 스타일이죠. 스타일이 구리네요. 다음 질문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푸시업을 했었는데 혹시 입 운동을 하려는 걸까? 말이라도 해야죠. 운동 지금 보는 사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럼 어떡하지? 진짜 운동도 하며 멤버들을 기다린다. 인생을 정말로 청산했나요? 아. 방금 웃은 사람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저는 끝냈습니다. 연습 가기 싫어하는 것 같던데. 아, 연습이요? 하기 싫어? 나가! 야! 아, 네. 아, 저는 뭐 장난으로 해본 소리죠, 멤버들끼리. 전 언제나 안무 연습에는 진심이었습니다. 범규 씨가 그러는데 태연 씨랑 운동을 자주 한대요. 사실인가요? 그죠, 전에 비하면 완전 장족의 발전이죠. 가끔은 저희가 없을 때도 운동하더라고요. 사실은 순위 바뀌었잖아요. 네. 기분이 어땠어요? 다음에 촬영하면 또 그때 또 바뀌지 않을까. 형이 꼴등으로요? 저 거만하게 누워있는 사람 보여요. 저 사람 제가 눌러버릴 거예요. You die. 오늘 휴닝카이 씨를 정말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휴닝카이는 항상 그래요. 봐준 거지? 봐줬다는데? 오늘 수빈 씨와의 경기를 한 줄로 평가해보자면? 배가 없구나. 너 I'm got a mom. 트랙도 아름다워. 모기도 아니고 계속 엥엥 거리길래. 네, 근데 뭐 제 파트를 사랑해 주는 거니까. 또 되게 직접 열심히 가르쳐 주시던데. 네, 사실은 즐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즐긴다기보다는 빨리 알려준 다음에 입을 틀어막고 싶은 거죠. 강아지 입장에 많이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 입장 이해가 되냐고요?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나신가 봐요. 아, 그럼요. 저는 필링입니다. 이렇게 반쪽거리만 입으면 조금... 아, 저 근데 수위 조절을 잘 못하겠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질문을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강아지한테 옷 입히는 걸 반대합니다. 네? 갑자기? 네, 불편할 것 같아요. 강아지도 가끔 이족보행해요. 네. 강아지도!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그 방송이 있습니다. 네. 어떤 강아지가 봤어요.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고집을 하나 안 붙이고 강아지가 이렇게 다녀요. 네, 강아지가 버릇이 잘못 들어서 이제 사족보행으로 바뀐, 네, 거지. 이게 손을 예전에 썼었어요. 그래요.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인류가 생기기 전부터 강아지란 존재가 있었는데 그때 강아지는 열변을 토하는 범규 씨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귀엽다 하니까 이렇게 바뀐 거죠. 이제 좀 태화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인류 전에는 강아지란 게 없었어요. 늑대를 길들이면서 개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인류 이전에. 그럼 옛날에 푸들도 그 발언은 늑대였나요? 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날카롭던데.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즐깁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즐기는 것 같아요. 망망 하는 애가 저질 때 막 아우 하고 우는 늑대였나요? 코끼리도 전에는 매머드였어요. 솔직히 당신도 인간... 전에 원숭이였다. 맞아요. 맞아요. 나도야. 진정한 개싸움이 되겠죠? 네, 네. 참겠습니다. 네. 그럼 옛날에도 개싸움을 늑대 싸움이라 했나요? 옛날엔 개싸움이란 말이 없었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개가 없었을 때 어떻게 개싸움이란 말이 있습니까?
제작진의 투표가 시작됐다. 오, 야, 야, 왜 맞냐? 세 분 팀의 주장이 맞다. 오! 세 분. 뭐 4대 3 아니야? 어, 3대 3. 동점이네. 뭐지? 굉장히 애정하고 또 사랑합니다. 뭘로 할까요? 제가 요즘에 1박 2일을 다시 정중하고 있는데. 아, 진짜요? 예. 간지럽히는 게 있어요. 범규 씨는 아이디어 뱅크다.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대한민국 만세하고 스탑. 대한민국! 아, 빨리 일어나. 만세! 최선을 다해 간지럽히는 멤버들. 아니, 팔 올려주세요. 팔 올려주세요. 야, 팔 올려. 팔 올려주세요. 팔 올려. 팔 올려주세요. 키키가 아니네요. 야, 올리라고. 근데 이거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야, 얘 진짜인데? 오디오 감독님 체크해 주실 거예요. 아니, 어디서? 야, 야, 얘 살 빨. 내가 다 아파. 어, 나 다 나. 야. 야. 아, 상당히 그렇게 오래 못했어. 원래 간지러움을 잡아요? 어, 네. 제가 간지러움이 좀 약해요. 이게 시간에 막 10초만 참으면 된다 하면 어떻게든 참는데 이건 정해둔 시간이 없어서 못 참겠어요, 그냥. 파이터들의 기선 제압. 야, 놀러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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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말리지 야! 말아봐요. 말리지 마! 싸운다! 싸운다! 야, 우린 고수를 데리고 왔네. 우린 고수네. 야. 엄청난 집중력으로 승리한 범규 씨. 이렇게. 우리는 퇴근할게. 어, 우린 먼저 갈게. 그러면 연습 마저 열심히 해. 가지 마. 휴닝. 서둘러 퇴근하려는 멤버들. 혼자 춤도 추고. 축하해. 모두 한 명은 남지 않을까.